존경의 김영미 나이 자매 컬링 대표팀 응원할게요. 이번 평창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는 정말 많은 스타들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출전했던 컬링 선수 멤버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컬링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김경애, 김선영, 김영미, 김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팀에서 특이한 사항은 모두 김씨라는 점입니다. 여러 대중들은 김영애, 김영미 두 사람이 정말 닮았다며 실제로 친자매가 아니냐며 궁금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영애, 김영미 이둘은 실제 친자매인 가족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컬링 대표팀 서로마다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표정들이 똑같은 김은정 선수의 경우는 김영미 친한 친구 사이며 김선영은 김영미 동생의 절친한 사이입니다. 김경애는 김영미 친여동생이고요. 김영미? 나이는 1995년생으로 25세이며 그룹 내에서 서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에 소속해 있으며 현재까지 여러 경력과 수상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 여자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제8회 삿포로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김경애? 나이 역시 김영미와 동갑내기이고 세컨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나와 같은 대회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누나와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고향은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의성군에서 자랐다고 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현재는 김경애, 김영미 자매의 어머니인 조승희 씨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지낸다고 하네요. 최근 컬링 경기 일본전에서 8대 7로 승리를 거둔 후 한국 여자 컬링 결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결승전을 치르게 되며 승리를 하게 된다면 금메달을 거둘 것이고 패배를 하면 은메달을 얻게 됩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었던 컬링 여자 대표팀 선수들에게 부디 금메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